안녕하세요, 백상입니다. 오늘은 연예인 김병만 씨 육한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김병만 씨는 올해 47살입니다. 요즘 텔레비에 이렇게 출연을 많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제가 그 텔레비를 그렇게 많이 안 봐서 그런지 활동하는 것을 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김병만 씨 관상을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제가 김병만 씨 관상을 크게 두 가지로 봤습니다. 하나는 코하고 또 하나는 김병만 씨가 과연 부자의 상인지 어떤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사진 한번 보십시오. 코는 재배꽁이죠? 재물을 뜻합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려면 코를 반드시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러면 김병만 씨 코는 어떠냐? 콧대가 이렇게 휘었습니다. 한번 사진 한번 보십시오. 여기도 그렇고, 여기도 그렇습니다. 사진 두 장이 전부 다 콧대가 휘었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콧대가 휘게 되면 운세적으로 어떠냐? 운세가 금전적인 측면에 있어서 좋지 못합니다. 왜? 코는 재배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분이 사업을 전에 제가 알고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. 그러면 앞으로도 연예인이다 보니까 연예인들은 직업이 뭐 투잡, 쓰리잡 이렇게 하시죠? 본 직업이 있지만 이것은 언제까지나 갈수 없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선택을 많이 하십니다. 그러면 앞으로도 이분이 사업을 하게 되면 성공할 것인가? 이것을 이 코로 한번 본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점수를 줄수 없습니다. 긍정적인 그런 대답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.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. 그리고 부자의 상인지 부자 아닌지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. 제가 이분이 부자의 기운이 있냐 없냐, 물론 연예인 활동에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. 물론 까먹기도 했겠죠. 그러면 이분이 다른 사업을 해서 부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기운은 아닙니다. 그래서 제가 이분은 앞으로 사업을 하거나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굉장히 잘 살피고 어디가 놓치는 데 없는지, 그리고 사업을 꼼꼼히 계획성 있고 잘 운영해 나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닥칠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.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